저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제 건강 생각해서 탈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오빠 멋있었어. 자, 그럼 시작해봅시다. 큐이 형! 왜? 우리 간다? 나왔다! 형, 들어와. 빡세네. 봤나? 절로 갔어. 여기도 안 보이거든? 내가 봤을 때 걸어다니는 것 같아, 그냥. 사이렌 소리 들었지? 응. 또 출몰했다는 뜻이거든. 오토바이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분명히 이 앞으로 갔는데.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나면은 나온 거고 안 나오면은 잠입 중인 거다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. 연막탄? 터졌어요? 연막탄 같은데? 응, 터졌어. 아! 반대 필요 없잖아, 버려. 깜짝이야. 이거밖에 없었어? 지금부터 2시간 후 기존 쉘터는 폐쇄되고 중앙 쉘터에서 생활합니다. 그러면은 이 물품 중에도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다는 거 아니야? 맞아. 단체를 위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개인적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뒤에 있는 것 같지? 오 마이 갓. 고고고고. 맏형 어떻게 됐어? 맏형이 없다고? 포기했어? 포기했어.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충격 그 자체. 아, 이게 꼬였구나. 그렇게. 여기요, 저 남자팀. 네? 저희 네. 나다씨 구해줘서. 네? 그 불 혹시 빌릴 수 있을까요? 나다씨. 나다가 있다고요, 지금? 네, 살았어요. 어디 지금 있어요? 오고 있어요. 오고 계세요. 오면은 저희가. 근데 저 사람이 나다를 풀어줬을까? 그니까, 내가 그거 안 풀어줬을 것 같아. 근데,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던 사람이잖아요. 맞아. 진짜로? 수영? 아니, 윤비. 나도 죽는 또 불할 수도 있어. 맞아, 나다 들어오기 전까지 믿지 마. 절대. 그래, 우리 라이터 어디 있어? 아직 안 보여요. 어? 뭐야? 새로운 룰은 뭐지? 우리 보급이 설마 이거야? 일단 이거부터 정할까? 각자? 아, 한 가지 물품? 생닭 두 마리. 생닭 두 마리 무조건 챙겨야 돼. 네. 그리고? 그럼 나는? 사이렌! 사이렌! 불이 있었잖아요. 저희 가장 센 무기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가면은 숨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엄청 뛰어갔어요. 문 잠근 거 아니야? 아이고. 어머. 드셨어요? 저희는 다 먹었지 뭐. 아니 뭐. 식량 많이 가져왔어요. 식량. 식량 많이 가져왔어요.